유일한 간식은 이거예요. 그냥 김밥입니다. 밥알이 달라요. 그리고 계란도 있지. 오른편으로 오시면 이렇게 알록달록한 간판이 보입니다. 그 옆에는 북단향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눈을 부분이 아이고 수거장도 있어요. 자, 따라오시죠. 여기 보시면 독채 펜션들이 모여져 있는 동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배정받은 동은 시동입니다. 작은 공간 세모나게 되어 있는 집 하나와 펜션 하나랑 그리고 그 앞에 글램핑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독채 펜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작은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아담하죠? 냉장고도 있고 이렇게 귀여운 토토로요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먹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집에 들어가 볼게요. 두둥. 네, 이렇게 뭐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보통 펜션과 비슷하게 있습니다. 자 방으로 가실게요. 방으로 가기 전에 그 옆에는 제가 짐을 풀어가지고 살짝 어수선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담한 소파 겸 침실이 있습니다. 글램핑 할 수 있는 공간 옆에 밥솥과 브루스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독채 펜션 옆에는 카라반도 두채 있습니다. 여기 노래방입니다. 여기도 아담하죠? 진짜 약간 이게 뭐라고 하지? 그 나쁜 꿈을 걸러주는 카드캡처는 아니고 뭐라고 하더라?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있네요. 진짜 약간 인디언 컨셉인가봐. 여기는 11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전 이따가 가볼 겁니다. 여기 약간 인스타 감성이야. 컨셉이 확실한 캠핑장이어서 그런가. 여긴 10인실이래요. 되게 크죠? 근데 우리 동도 큰 것 같아. 여기는 가족당 그리고 회사에서 풍속으로 즐기기 좋은 따로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아, 진짜 크죠? 그 위에 보시면 되게 정교하게 뭔가 옥제인가? 여기는 무료 체험 농장. 무료라는 점 따라오시죠. 여기 보시면 이쪽 공간이 다 무료 체험 농장이에요. 상추나 이런 극사지에 농작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아직은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애기 작물들이라 한 5월 7일 이후에 농장 수확물이 가능하다고 하니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마트갈 필요 없지. 아이스크림도 있고 맥주랑 소주, 폭주. 음료, 폭죽까지. 와우. 그리고 과자. 사장님이 이렇게 봉이를 주셨는데요. 하나는 단양 여행지 책자랑 그리고 여기 관광지 제휴 할인. 정리해줘서 주시더라고요. 시설 체험 프로그램. 저희가 아까 소개한 텃밭도 있고 숯불 세트도 있고 마트도 있고 송어 낚시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준수상. 제가 갖고 온 미러볼. 이렇게 틀어놓고 누우면 얼마나 감성적이게요. 뭔가 입질 온다. 아닌가? 아, 네. 이거 줄 지금 하면 되나요, 선생님? 좀 더 이따 하시면 돼요. 제가 천천히 피게끔 해놨거든요. 글램핑. 저녁은 이렇게 준비해 주십니다. 진짜 푸짐하죠. 바베큐에 야채에 갖가지 반찬에 파채, 야채까지. 그리고 없는 게 없어요. 종이컵, 수저, 젓가락, 앞접시까지 따로 준비해 올 필요 없습니다. 우와, 진짜 여기는 해자. 소금을 뿌리니까 아주 그냥 불이 올라오네요. 제발 타지 마라. 한번 들어주시죠. 오, 굉장히 잘 구우셨군요. 소시지. 오늘 마실 첫 번째 음료는 느린말 소주.
너무 약간. 이게 바로 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육즙이 미쳤어요. 맛있어? 이게 한 덩어리예요. 두께 보세요. 제가 진짜 반찬 먹다가 흥분해가지고 다시 찍는데요. 이 김치가 산 김치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여기서 하신 김치 맛이 나요. 저 그래서 내일 라면 먹으려고요, 여기다. 그 이 고추장아찌 진짜 맛있어요. 일반적이잖아. 근데 이게 너무 특별하고. 진짜 글램핑 최고. 우리 아침 해장. 된장찌개 밀키트랑. 잘 지내. 언니 갈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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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 안녕. 와, 날도 좋아서 커피 테이크아웃하러 청명이라는 카페에 왔어요. 저 스탬프 받아가지고 한 개 찍어주시고 이거 받았어요. 여러분도 충주 오시면 스탬프 이벤트 참여해보세요. 광고는 아니에요. 예쁘다. 한양여행.